아니. 안녕하세요. 옆집 수락관 안방마님입니다. 오늘은 소고기 5kg로 소불고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소불고기 식상하죠? 샌드위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양파를 생으로 넣을 거예요. 이렇게 반을 갈라서 그러면 이렇게 얇게 나오겠죠? 근데 문명의 이기를 놔두고 왜 그런 짓을 해야 되죠? 아주 가는 채칼로 채를 썰어 줄게요. 그래서 내가 지금 일부러 물을 담궈놓고 퐁당퐁당하고 있잖아. 그래서 나를 이거 시키는 것이었나? 걸린 것인가? 양파는 물에 담가서 매운맛을 빼줄게요. 너도 잘 자. 등메이로를 썰어서 물기 빼기. 토마토 두께는 1cm 정도로 도톰하게. 가운데 있는 씨만 요렇게 하시면 돼? 그러지. 맛있다. 아이씨, 그만 먹어. 계속 옆에서 쳐보고 있어. 맛있죠, 맛있죠. 안녕. 아니야, 야야야. 조금만 더 하면 끝났는데. 너는 회사 혼자 할 수 있다. 나는 언니를 그렇게 약하게 키우지 않았어. 너가 나 안 키웠거든. 양상추 꽁다리 잘라서 찢어주세요. 왕년에 배추 좀 찢어봤지. 양상추를 찢으면서 이렇게 갈색인 부분은 그때그때 뜯어서 버리시면 됩니다. 씻어서 물기를 좀 빼두겠습니다. 오야. 빵 테두리를 잘라서 조금 더 부드러운 샌드위치를 먹어보도록 하죠. 정말 바짝 박는다. 이 정도만 잘라도 충분히 먹을만해. 이거는 목살 5kg인데 보시면 굉장히 길어요. 먹다가 줄줄줄줄줄 딸려오겠죠? 잘게 썰어주겠습니다. 이제 양념을 해보겠습니다. 양념. 훌륭한 조소를 넣고 괜찮아. 후추랑 생강가루. 아 미안. 잠깐만 후추랑 먹어보라고? 생강가루, 마늘. 왜 안 꺼내놨어? 아 죄송합니다. 아니 제일 먼저 유리술 종이컵으로. 한 컵, 두 컵, 세 컵. 그냥 다 보면 안 돼? 계량 때문에. 네 컵, 다섯 컵. 다 넣어, 알았어, 알았어. 다 넣어, 다 넣어, 다 넣어, 다 넣어. 알았다고 그냥 넣어. 아, 한심아. 그냥 넣어. 대이장 만들었을 때 남은 간장을 냉동해 놓은 거예요.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사용하면 아주 좋아요. 반만 부어주시게. 이만큼? 네. 아니, 옷에 튀어 한 번. 아, 이러시면 안 돼. 네, 됐어요. 오! 후추를 손대. 저번 같은 불상사 일어나기 전에. 아니, 밖으로 네가 이렇게 흘려버리면 의미가 없잖아. 원래 의미 없어. 해라마. 치워. 저 진짜 짜증나. 짜증나? 하지 마. 씨. 생강가루. 자, 250g 마늘 넣을게요. 반 큰술. 이제 한 큰술. 좋아요. 간다. 설탕 조금만 부어줘. 조금? 됐어. 하루 동안 냉장고에서 재워두겠습니다. 다 절여진 불고기를 구워볼게요. 구울 때 물기 없이 바짝 볶아야지 샌드위치 쌀 때 빵이 지적지적하지 않아요. 양파를 안 넣는 이유와 동일하죠. 태키를 조금 열어둬서 흘러나가게. 수로야? 내 후라이팬의 작은 수로. 가니까 간 딱 좋다. 좀 살짝 간간해야 돼, 고기가. 정확한 레시피는 내 혓바닥이지. 고기향이 모자르면 내 탓이 아닐까? 그러니까 그만 집어먹으라고. 마지막. 아버지 협찬물품. 아주 좋아. 자랑해. 저희 아빠가 만들어주셨어요. 이렇게 다 구운 불고기는 식혀서 샌드위치를 싸도록 하겠습니다. 소불고기, 드메이로, 양상추, 양파, 식빵. 해볼까? 시작하시죠. 너무 많이 바르는 거 아니요? 응, 엄마나. 뿌리시게. 식빵에 마요네즈를 잘 발라주세요. 낭낭하게. 아니, 길이가 안 맞잖아, 니마. 할 때 그냥 하면 됐잖아. 이렇게 또 유리유리유리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맞추려고? 유리유리유리 할 거라고. 양상추를 양껏 깔아주세요. 더. 이게 올려? 응. 얼마나? 적당히. 토마토 두 개. 양파. 어떻게 써야지? 쁘게 썼다고 소문이 날까? 그런 거 없어. 그냥 써. 인간적으로 포장을 하여라. 가고 있어요. 그만 좀 구박하세요. 아직 구박을 하지도 않았다네. 그러지 마세요. 나는 할 거다, 구박. 아! 미쳐 날뛰네, 진짜 저게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. 지랄하지 마세요.
2단이 뭔가 아쉬울 때는 3단으로 중간빵에도 꼭 마요네즈를 발라주셔야 돼요. 양파 한 줌씩 그리고 다시 쿠키 양상주의보를 살포시 마지막 끼야 너무 설레 나만큼 설렐까 안 보인다 거기서 춤추지 마라 나와서 춤춰라 기왕이면 윤학계야 윤학계야 불고기 샌드위치의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와 나 종아리 터질 것 같아 운동하고 온 다음이라서 지금 허벅지도 터질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저기 채통을 지켜주세요 다리 내려주세요 샌드위치 24개 애기들 거 12개 36개 와 이렇게 많이 만든 이유는 이웃분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죠 그럼 안녕 안녕